네, 안녕하세요. 빨갛지구입니다. 네. HYTC 2일차 14시 45분 청약 경쟁률입니다. 최종 예상도 해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청약 주수가 50주다 보니까 네, 균등도 많이 줄었고요. 균등 청약 건수가 많이 줄었고 휴가철이다 보니까 휴가 기간인지 청약도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죠. 지금 청약 건수가 총 7만 7천 건이 들어왔고 신형이 3만 6천 건, 유진이 2만 1천 건, 현대차가 1만 8천 건 들어왔습니다. 균등은 3주 지금이고 최종적으로는 2주에서 3주까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진은 상대적으로 청약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유리하고 현재 비례 한 주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하죠. 1조 3천억 들어왔고 경쟁률은 평균이 327. 최종을 예상을 해보면은 지금 속도로 청약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신형이 5만 건, 네, 유진이 2만 9천 건, 현대차가 2만 6천 건 들어 총 10만 5천 건이 들어오고 균등은 다 2주에서 3주 확률상으로 3주에 신형이 가깝고요. 청약 수수료가 유진이었기 때문에 뭐 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두주세 주든 네 유진에 청약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600에서 700 정도면 비례 한 주입니다. 증거금은 1조 8천억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비례는 당연히 신형이 청약 수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배정을 받겠죠. 뭐 신형으로 청약을 한다 그러면은 총 증거금 한 2억 정도 필요하고 2만 7천 주 청약했을 때 37주 정도 내 네, 배정이 되겠죠. 균등 청약 최소 수량이 높고 휴가철이고, 그리고 오늘 그네 ICH가 조금 부진했죠. 뭐 경쟁률이 안 좋긴 했지만은 네 부진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네 많이 네 휴가도 간 김에 네 그냥 귀찮으니까 제키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증거금이 확실히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뭐 수혜주 결과가 한1500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손실은 주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비례한다는 분들은 뭐 마이너스 통장보다는 있는 돈을 그냥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뭐한 50만 원 내외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균등만 해도 한 3주 정도니까 네한 4만 5천 원, 적게는 3만 원 받겠죠. 균등은 다할 거고요. 비례는 네, 조금 고민을 해보고 네, 청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놀다 보면은 청약을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오늘 네, 휴가를 떠나가지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고맙습니다.